주변에 물어봐도 후기를 찾아봐도 공인중개사 시작은 방문각 있죠. 한 번이라도 사연을 안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여기다가 자유주의에 가시라고 하는 소식을 말이죠. 그러면 바로 쇼단원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진짜 소개신 분께는 백화점 상품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전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소식들, 아주 자잘한 소식들을 보내시면 돼요. 네, 환영이고요. 유승우가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승우야, 얼굴 한번 보여주면 안 되겠니? 박정희들한테? 진짜 비싸 입어. 자, 쇼다른 뉴스 게시판에 문자로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샤베이 봉철 젠! 김부터 고릴라 폴 젠! 오, 몇 명 낚였어? 자, 남가영 씨가 첫 번째 쇼다른 뉴스입니다. 중딩 아들이랑 둘이 집에 있는데요. 갑자기 둘 다 동시에 딸꾹질이 나왔어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 웃는데 웃을 때마다 딸꾹질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등을 막 두드려주면서 어우! 괜찮니? 엄마는? 괜찮니? 엄마는? 서로 두드려주며 웃다 보니 딸꾹질이 멈췄어요. 아유, 비상 저희 집 뉴스에서 이봐, 여기서 그냥 끝나잖아, 사연이. 딸꾹질을 했는데 멈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자잘합니까? 이런 뉴스가 없을 수가 없죠. 베트남에서 온 송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날 송이 저에게 감사합니다. 아씨 그냥 중코라고 그래. 중코 나 알아. 더럽게 답답하네. 중코란 말을 괜히 볼 거라고 생각했죠. 상 속을 쓰셨습니다. 조선부에 아시나요? 10살짜리가 와서 그 하애를 외워갖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스 보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 그 인별그램에 들어가시면 그냥 올려놨거든요. 들어가서 진짜 교수님 10살짜리 외국인들의 회식자리. 야 한 잔해! 나 술 못 먹어! 한 잔만 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가서 공사 이사님. 직장에 대답 잘하는 5살 어린 남자 후배가 있었어요. 평소에 대화가 이런 식입니다. 일등 씨, 서류 작성했어? 네. 일등 씨, 회의 준비했어? 네. 그리고 오늘 어떤 대화는요? 일등 씨, 나 좋아해? 네. 일등 씨, 그럼 우리 오늘부터 일이? 네. 저희는 그렇게 사내 커플이 되었어요. 저희 뉴스예요. 심지어 무슨 휴일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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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사귀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휴일에 오늘부터 일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안길했어요.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다들 독감 조심하세요. 정국은 비 오는 이후에 잘 자요. 굿나잇. 요즘 다시 또 독감이 유행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이러스 그런 건 제발 통과하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구는 다 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이상한 균들을 내가 다 없애줄 거야. 나는 빅 바이러스니까. 자, 박진희 씨. 아침부터 어린 딸이 말을 듣지 않아 좀 혼냈습니다. 딸이 소파에 앉아 시크하게 손가락 하트를 날리면서 아유 그래 알았어 봐준다 나도 사랑해 하고 저도 손 하트를 날렸는데 딸이 계속 손가락 하트를 날리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 세상에 세상에 코를 파서 엄지 검지 사이에 놓고 동글동글 굴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손아트를 날리는 게 아니었어요. 코딱지를 굴리는 거였어요. 세상 제 딸 뉴스였어요. 신청곡은 트와이스의 하트 쉐이크. 지금까지 들었던 것보다 더 자잘하고 사소한 뉴스입니다. 9642님이 잘 들어보십시오. 9642님이 햄버거를 먹다가 상추를 바닥에 흘렸다는 뉴스입니다. 대박이군요. 정말 자잘하죠. 이런 것도 보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보내라는 얘기예요. 아 9642님 다 상추가 빠져있으면 맛이 없는데 햄버거가 어떡합니까. 상추 한 장만 리필해달라고 얘기하시지. 3503님이 요즘 계속 배에 가스가 찬다는 뉴스입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짜증이 계속 난다고 하네요. 힘내십시오. 가스가 차면 방울 깨야 됩니다. 소리라도 들려드립니다. 1809님이 템플스테이에 가고 있다는 템플스테이에 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절밥으로 다이어트를 해볼까 했는데 빵만 28,000원어치를 사서 가는 중이래요. 뭐야 이게. 살 더 찌겠네요. 살려주세요. 빵빵해지겠네요. 방청객 2657님의 뉴스입니다. 고양 동산초등학교 6학년 3반 원정원, 김윤아, 김지수, 김호랑 이 라디오에 왔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밌게 보다길 바랍니다. 6학년생들 와우. 자 오늘 소개해주신 분들께는요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면서 쇼다는 뉴스는 여기서 마쳐버릴까 합니다. 자 유승의 쇼다는 뉴스 쇼다는 분들 자잘한 소식들 들으셨죠? 이 정도 자잘하면 됩니다. 크게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축하 유로 감사 모두지 상관없으니까 쇼다는 게시판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샵에 주무시면 김문자는 100원이고요 트와이스의 노래 들으면서 입으로 넘어가죠. 하트 쉐이커.
농심과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체의 수분 함량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아기는 80%가 수분이라면 성인은 70%, 노인이 되면 60%로 수분량이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충분한 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은 마시면 불과 30초 후 혈액에 도달하고 1분 후면 뇌조직에, 다시 듣기 말대로
놈들 중에서 이 방송국 놈들이 지들끼리 회의를 해갖고 이건 명작이다. 수수가 되었습니다. 뭐 대부분 방송이 다 명작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2013년에 방송됐던 사연 진풍 지존 씨와 함께하는 방송 모두씩 가장 오래된 사연 진풍 명품의 사연들을 모아봤고 10월에 방송됐던 김기용님 지하철에서 할아버지들의 싸움 할아버지들과 같이 했습니다. 11월에 김두현님 회사 언니의 왕 확신까지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많다고 유명했던 병원의 비밀. 이게 다 재밌는데 비밀까지 있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정진호님의 삐까삐까. 이야 이거 내가 소개했던 거지 이거. 이거 진짜 재밌는 거야 이거. 와 이거 하는구나. 여러분 아 오늘 끝나는 지 이거 레전드 사연인데요. 이정식님이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사는 남자.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11월 신명 자극적인 아우집. 와 이 재밌다. 야 오늘 기대됩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용 씨입니다. 제목은 지하철에서 하면서 천안에 가서 천안에서 서울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지루하게 가는 중이었어요. 제 옆에는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는 옆에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자분이 있는 번호로 아이가 아기가 귀엽네. 아들 하나야? 어? 잘생겼죠? 막내예요. 얘 위로 넷이나 있어요. 야, 얘가 다섯이야? 어, 많이 났네. 제가 한정력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남자의 웃음소리에. 아, 그 나이 때 정력 안 좋은 남자 어딨냐? 나도 소식 중에는 말도 못했어. 뭔가 둘 사이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됐어요. 어, 그럼 할아버지는 쓰라에 자전 몇이나 주셨는데요? 나도 자네처럼 다섯이야. 아들 넷에 딸 하나. 에이 할아버지 시대에 다섯은 많은 것도 아니죠. 소식 중에 말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다섯하고 옛날 다섯하고 같나요? 그러자 살짝 썩은 표정을 짓던 할아버지가 나지막하게 자네 밖에서 나온 자식 있어? 어? 나는 있어. 난 밖에서 나온 자식 있어. 진지한 할아버지 말씀에 남자분 웃음을 멈췄고 전 아직도 궁금합니다. 할아버지 말이 진짜인지. 김두현씨 조회수 20건 왁싱. 어우 기대돼. 어, 왁싱 기대돼 기대돼. 일단 미는 거잖아. 일단 털 감는 건 괜찮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왁싱 제목에서는 화보네. 네. 털을 깎고 집사람이 직장 동료 언니와 나눈 대화입니다. 언니 왁싱 해봤어요? 왁싱? 아니 왜 수영장 갈 때 사타구니에 털이 삐죽 나오면 찬우야 너 그러지 마. 찬우 아까부터 너 찬우야 잘못한 게 아니고 묘사가 돼 있어요. 자네를 읽은 거잖아요. 그게 읽은 거예요. 자네야. 네. 아, 사타구니 털이 삐죽 나면 흉하잖아요. 저 다음 주에 수영장 가거든요. 수영복 입으려면 왁싱 해야 하는데 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보통 얼마 정도 해요? 왁싱? 나도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지난번 회사에서 같이 수영장 갔을 때 보니까 왁싱 하신 것 같던데. 언니는 원래 털이 많이 없으신가 보다. 찬우야. 찬우야. 난 듣고 있는 찬우야. 아우 그래 갔다 회사 언니가. 많이 없으신가 보다. 아닌데 나 털 많은데. 찬우야. 어! 찬우야. 이성을 찾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두현 씨가 본인의 이름을 실명을 밝히면서 아내와 회사 언니 얘기를 실화를 고조로 밝히신 거예요. 정말 이 신고 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사연은 끝나지 않았어요. 언니는 원래 털이 많이 없으신가 보다. 아니 난 털 많은데. 그 말도 웃겨. 나 털 많은데. 그런데 그리고 우리 요즘 언니 한
네? 설마 했는데 그걸 물어. 안녕하세요. 김수정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조회30건 추적산건 몸살기가 있어서 사무실에 기운 없이 앉아있으니까 팀장님께서 병원 한 곳을 추천해 주셨어요. 아, 요 학교 땡땡군이라고 있어. 밖에서 보면 엄청 낡아서 나든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의외로 환자가 많더라고. 아, 저번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냥 왔거든. 엄청 유명한 데인가 봐. 거기 한번 가봐. 좀 시간이 지나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70년대 영화 세트장처럼 굉장히 낡고 오래된 병원 앞에 안내라고 쓰여진 창문을 두드리자 작은 창문을 열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간호사 아주머니께서 얼굴을 내밀었어요. 처음 있어요?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직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이 드신 환자들로 가득했어요. 정말 유명한 데서 기다리는데 줄은 좀처럼 줄지 않고 한 시간쯤 됐을 때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어요. 김수정 씨. 김수정 씨. 안으로 들어오세요. 정말 열로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제가 얼마 전부터 목이 잠깐. 대답해요. 이름이 김 하시더니 컴퓨터 자판에 기억 똑가 기억이 여기 있네. 이 미음이 여기 있네. 시옷 누가 어디 갔나? 한 글자 치는데 5분 걸렸나 봐요. 너무 답답했어요. 당장이라도 컴퓨터 자판을 뺏어가지고 제가 입력하고 싶었지만 머리를 자판에 깊이 묶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모습에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기 선생님 저기 제가요. 입력을 해야 칭찬할 수 있으니까 말 걸지 마. 시간이 더 오바돼요. 몇 명 맞지? 선생님 괜찮으시면 제가 입력을 그래서 선생님 구속 기절을 제려보더니 자네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아는가? 한 번에 선생님이 이름을 넣고 단숨에 제 이름을 주소 연락처를 입력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로 컴퓨터 전공을 했나? 아니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합니다. 귀빈 대접을 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정재우 씨.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단체 관광 패키지로 전 총 20명이 같이 다녔죠. 그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환갑잔치 대신 여행으로는 자매 할머니셨어요. 두 분 할머니는 요실금이 있으신지 화장실을 자주 찾으셨어요. 그런데 유럽은 가는 곳마다 화장실 이용료를 받더군요. 어, 그렇구나. 언니 할머니가 아따 화장실 안 쓰는디 뭐 돈을 받는다 하냐. 받아도 적당히 돈 천 원이면 될 것이지 3천 원씩이나 받아먹는디야. 동생 할머니 언니 그니까 와서 한 번에 일을 봐. 찔끔찔끔 오줌만 싸다 옆에를 다 날려타먹었어. 안녕하세요. 너도 화장대만 줄줄 세지. 아래 끝에 힘 없더라고. 큰 거고 작은 거고 오지 막아주지를 못한다니까. 그 소리 가이드가 영업
비밀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아, 어머니들 그럼 마지막 일정 로마에 가시면은 급할 때 아무 강이나 들어가셔서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로마 말로 소변은 삐삐, 대변은 까까거든요. 일단 급한 표정을 짓고 소변이면 앞을 잡고 삐삐 삐삐 삐삐, 대변이면 뒤를 잡고 까까 까까 하시면 돼요.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 화장실을 쓰게 해줍니다. 아따, 그걸 이제 살려줬대요. 잠이 할머니는 화성이 돌았어. 그렇게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로마 공항에서 일본을 경유해갖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일본 공항에 잠깐 내려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잠이 할머니가 공항 면세점 창고로 달려가시더니 뭔가를 앞뒤를 잡으시면서 피카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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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피카피카! 정말 급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긴 로마가 아닌 일본이라는 사실이죠. 당연 일본인은 놀라서 스미마셍을 외쳤죠. 스미마셍! 그러자 동생 할머니가 보러 화를 내며 아따! 물 쓰지 말래 또! 지금 내 급하장기! 피카피카! 피카피카! 물 쓰지 말래 자꾸 언니! 쓰지 마세요! 그러자 일본인 저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 이제야 알겠다는 듯 할머니 소리를 듣고 달려가 친절하게 피카츄 캐릭터 매장으로 매장으로 할머니를 안내해주면서 피카츄 아리가토 고자마스 피카츄 자매 할머니는 끝까지 화장실 때문에 저희한테 큰 웃음을 줬어요. 야, 반전이 반전인데요. 야. 잠만 잔다고 혼나고 그때 묵묵히 얘기만 듣고 있던 동현이가 울렸어. 야! 내가는 그래! 집에서 큰 소리도 못 치고 사나 그래! 야, 못 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그건 넌 큰 소리 치고 사냐 임마? 그래! 내놈! 활력 있어 뭐! 뭐라 그러는데? 내놈! 잠시 머뭇거리더니 집사람한테 하도 버럭 큰 소리를 쳤어요. 야! 설거지 다 했는데 담은 뭐할까? 빨래할까? 청소할까? 뭐할까 내가? 그러고 휴일날 집사람 밥 안 주고 자고 있으면 안방 문을 팍 열고 야! 내 지금 라면 먹을 건데 니도 먹을래? 안 먹으면 내만 먹는다니? 어? 내를 할 말 다 하고 살아 임마! 큰 소리 치고! 우리는 모두 집에서 큰소리 치며 사는 동현이가 너무 부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것도 집에서 큰소리 치는 거 맞죠? 재밌다. 아름답다. 내 설거지 다 했는데 한번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뭘 이래! 시간 내갖고 속옷을 삶을 건데! 에이, 진짜 재밌다. 신명옥씨입니다. 얼마 전 속초 살던 여동생이 저랑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너무 반갑고 좋은 마음에 부부 동반으로 술 한잔 했죠. 집에 매운 아구찜을 시켜놓고 기분 좋게 마셔야 되는데 술이 똑 떨어진 거예요.
동생이랑 저랑 맥주 더 사러 가자며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슈퍼 불이 꺼져 그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어느새 새벽 1시. 할 수 없이 집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편의점으로 가고 있는데 동생이 언니 다 오줌 마려. 어? 나도 마려웠는데 잘됐다. 저리 가서 같이 싸자. 취해갖고 예의와 교양 따위 집에 두고 나왔나봐요. 저희는 외진 골목에 큰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뒤로 가서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둘이 나란히 트럭 뒤에 앉았어요. 그런데 아프시다. 이게 웬일인가요? 오전보다 똥이 먼저 나왔어. 이게 뭐야? 이 잔진력이 안 돼. 떨어진 것도 술 드셨고. 힘써볼 겨를도 없이 아주 매끄럽게 빠져나왔어요. 전 몹시 당황해서 야 어떡해? 나 스스로 똥도 없어. 너 얼른 편의점 뛰어가서 휴지 좀 사와.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팍 미치듯이 웃어대는 거예요. 야! 길 가는 사람 듣겠어. 얼른 가서 휴지 좀 사오라고. 그랬더니 동생이 웃음기가 싹 가신 얼굴로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나도 똥 쌌어. 매운 아구찜이 문제였나 봐요. 결국 플립으로 대충 마무리 꿋꿋하게 술을 스쳤어요. 주차돼 있던 차주분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 혹시 밟으셨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야 어떻게 가만히 이럴 수가. 자 전국 매장 동시 세일.
22일부터 5월 5일까지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침대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직한 회사 허리허리 금성 침대.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모델 블랙핑크입니다. 꿈꾸는 우리, 즐기는 우리, 도전하는 우리, 멈추지 않는 우리, 나답게 우리 함께. It's me. It's we. We believe. 우리은행. 자, 따라해보세요. 4만원. 회계관리. 4만원. 재고관리.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검색창에 핫핑.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인간그림 주택관리사 무료강의, 인간그림 직업상담사 공무원 무료강의도 인간그림. 자격증도 공무원도 무료배움의 꿈 인간그림이 응원합니다. 무료배움은 인간그림. 어릴 적 머리맡에 앉아 밤새 물수건을 대주시던 부모님이 기억납니다. 위더스 제약은 간절했던 부모님의 마음처럼 희망을 주는 따뜻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류 건강과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기업 위더스 제약. 건강한 하루 활기찬 아침 자연의 품격 슈퍼푸드도 건강식도 자연의 품격 품격 있는 건강 선물 안녕하세요. 암 걱정엔 매치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매치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릭스 암보험이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와! 2시 탈출! 걸투쇼다!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2시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따분함도 우후! 박성광씨와 호흡을 맞춰주실 분은 오늘 박영진씨가 함께 하는데요. 아, PT는 꽁, PT기는 꽁트 연기 펼쳐집니다. 오늘 남자 3명이 한번 같이 해보네요. 남자 3명이 하면은 아 이거 더 PT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연 PD카드로 주는 피카주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요. 이 3명의 연기를 보고 우리 방청객들이 투표를 해주시는 겁니다. 4분 끝자락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할 테니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요 3명 중에 누가 우승할지 예측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녹음 방송이니까요. 생방송으로 아무리 게시판에 글을 올려봐야 우리가 보질 못해. 자, 예측해서 올려주시면 그 중에 맞추신 분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릴게요. 자, 상품 안내하고 같이 하자.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카네비콘 유기라 프리미엄급 블랙박스에서 블랙박스. 맑고 깨끗한 피부 시드문에서 화이트닝 미백 제품. 파인드라이브에서 내비게이션. 편안한 구두 바이너리에서 구두 상품권. 파인비에서 프리미엄 블랙박스. 셰프들이 선택한 주방명품 기펜 프라이팬 세트.
태국 음식이 생각날 땐 제가 어디서 외식 상품권 대구 사이버 대 대구 대학 기술 노트북 파프릭스에서 박찬욱 크림과 메디핑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지에서 뷰티 상품권 뷰라벨 수분앰플 선정 나이비시스에서 백화점 상품권 윤유린의 여성용 키졸 브랜드 무자크에서 요리 상품권 반쪽 상품 전문점 하나원 비즈마켓에서 백화점 상품권 진주 코스메틱 클럽에서 젤드광 제외용 크림 그라운드 플랜에서 물타지 않은 미스트 프로페셔널 레이노 선팅에서 자동차 선팅 시공권 피부 나이를 리턴 셀리톤에서 LED 마스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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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과제 안녕하세요 Now you tonight.
현재 세 명의 대결입니다. 네. 우리 피드맨 박성광 씨, 아재맨 박영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광입니다. 네. 아재 모드. 와. 저 그 박성광 씨가 이 앞에 부분 이거 연기하는데. 네네네. 좀 신기한 듯이. 어? 쳐다보는 모습이 좀 웃겼어요. 아, 오랜만에 같이 일을 해가지고. 예, 옛날에 매일 같이 일하다가. 예. 예, 저런 모습 오랜만에 보니 좀 신기해가지고. 예. 저도 갑자기 들어가니까. 예. 목소리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제 좀 과한 꽁트 오랜만이거든요. 아니, 저 텐션 자체를 오랜만에 봐요. 그러니까 좀. 예. 신기한 듯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반가운 듯한 표정이기도 하면서 약간 야릇한 표정이었어요. 그분이 동기인가요? 동기죠. 예. 동기고 동갑이고. 동갑이고. 예. 친구이고. 친한 친구니까. 근데 눈을 안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 친하진 않습니다. 저 친구랑 한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 살기를? 예, 예. 데뷔 전부터 같이 사는 거예요? 데뷔 전부터 같이 살았고 20살 때부터 친구여가지고요. 와. 근데 뭐 쭉 같이 뭐 동거를 한 건 아니고 중간에 한 2년 별거도 했다가. 예, 예. 다시 또. 예, 뭉쳤다가. 예. 예. 와. 아니 그러면 그때부터 같이 이제 그 꿈을 같이 키운 거군요. 와, 그러면 누가 먼저 데뷔를 하고 누가 더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 괜히 동기끼리. 그쵸, 있죠. 박영진 씨가 볼 때 박영진 씨는 데뷔를 해야 낫다 이런 생각.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저 친구보다 제가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없는 부분이 저 친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친구가 보고만 한번 언제 저 친구가 야, 이 친구 진짜 웃기다 이런 걸 느꼈냐면 자고 있을 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다른데 웃기 안 본다는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야 이걸 보여줄 수 없어요. 저 친구 자는 모습이 제일 웃깁니다. 어디 가서 뭐 토크하고 어디 가서 뭐 예능하고 뛰고 달리고 뭐 리얼 관찰 이런 거보다는 자고 있는 모습이 제일 웃겨요. 어디 자는 거 좀 보여주세요. 어디서 보여주세요. 진짜 잠방이라고 요즘에 유행하지 않습니까? 아, 잠방. 눕방 잠방. 네. 예, 잠방하면